오로라 양입니다. 본명이 양란 씨고요. 파트가 댄스 라인인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. 섹시가 아니고 힙합이에요. 아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힙합입니다. 자, 특이사항은요. 엘리트 미술 교육기관을 다니면서 교사를 준비하다가 걸그룹을 아니 여기 교사감이 많네. 자, 일본어 선생님이랑 미술 선생님이랑 다 있네요. 네. 자, 그리고 동물 표정 모사의 장인이라고 합니다. 와우. 어머, 세상에. 잘할 수 있는 게 많구나. 자, 그럼 저희가 이제 검증을 또 하나하나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네네. 동물 표정 모사를 너무 보고 싶어요. 네. 네, 동물 중에서도 특히나 고릴라? 고릴라!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고릴라? 어떻게 고릴라를? 저 얼굴에서 고릴라 어떻게 나오지? 고릴라. 고릴라. 괜찮아요? 아니, 데뷔하기 전인데 벌써부터 이렇게. 나무늘보. 아, 나무늘보로 갑시다. 나무늘보 가자, 나무늘보. 네. 좀, 근데 좀 못생겼어요.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네. 아니, 우리는 거야. 괜찮은데 이제 본인이 괜찮아야지. 귀여울 거야. 네, 네, 괜찮아요. 아, 괜찮대요. 네. 주토피아에서 나오는 나무늘보죠? 네. 네. 주토피아에서 이렇게 맞아. 나오는 나무늘보인데. 네. 자, 네.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수달이 있어요. 오, 좀 닮았다. 수달. 아, 네. 수달도 되나요? 네. 네, 된답니다. 하나, 둘, 셋. 다람쥐 아닌가요? 와우, 베리 큐트. 베리 큐트. 약간. 감사합니다.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스케버스 같은 느낌인데. 아, 진짜. 데리고 다니잖아요, 쥐. 네. 로니 데리고 다니는데 막